자, 이번에 차 마지막. 자,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르렀고요. 형 막고이죠? 지금 많이 좀 플레이타임이 길어지면서 피곤이 몰려오고 있는데. 카스텍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1레벨 전설라인 플레이 카스텍으로 마무리해야죠. 아, 에보니 워리어는 레벨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요. 모드를 쓰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드까지 딱히 생긴 건 없습니다. 데드리 아스펙트 마찬가지로. 생계 장비나 메르스 단검은 얻을 수가 없는데, 어차피 메이룬스랑 독, 냉기, 마비는 카스텔과 면역이에요. 네, 전격장의 75% 붙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자, 보다시피 오타르를 뺐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프레아로 바꿨어요. 저번에 미라흑 영상이 안 났으니까. 하콘 영상에서 세라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바꿨죠. 카스텍은 냉기를 쓰니까 온기를 씌워줬고요. 거기다 금반지, 그리고 목걸이까지 해서 왜안 끼는지 모르겠는데. 아, 얘가 전용 목걸이가 있었지? 맞아. 스칼 목걸이가 있어. 어찌됐건 맥스일 거예요. 얘 기본적인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고, 적응이 안 되니까. 생명력 70 줬고요. 저항력에 몰락발의 철퇴. 일단 가진 것 중에서 몰락발이 제일 쓸만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매지카랑 지구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넣었고요. 코나릭에 돌풍절단, 윈드시어를 넣었습니다.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에릭터 슬레이어처럼 체력이 100 보정되는 애를 넣을지 고민을 했는데, 걔는 일단 장비가 마땅한 게 없었고, 돌풍절단에서 이도류로 해서 깎아내는 거 효과를 해서 프레아를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넣지 않았고 몸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코나릭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급 포션을 넣었어요. 얘는 회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료 세팅은 돼 있고요. 제 세팅인데, 제 세팅도 기존과 같습니다. 골드류의 생명력 회복, 이거는 됐고요. 다음관을 쓸 수가 없죠. 가면서 바꿔서 소환마법을 또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저 녀석이 불꽃저항이 적기 때문에 드레모라 군주를 소환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세팅상 치료 그 매직카가 지금 180에 하이엘프니까. 그래서 드레모라 군주 소환 143. 경련 섭정도 바꿨어요. 회복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바꿔서 이렇게 아니죠. 일단은 매직카를 소환하는 위주로 했고요. 내가 지금 전투가 안될 거예요. 레벨이 9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4000에 9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를 뺀 만큼 미사그럼으로 방패에 용의 형상 써서 저항력을 최대로 뽑아내는 걸로 그걸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세팅을 먼저 해야겠죠. 이리 와봐. 긴장되는데? 야, 약간 바카스도 하나 먹고 정리 좀 하고 오긴 했어요. 정포션 따로 만들어놨고 얘가 아주 강할 겁니다. 지금 방패를 들어서 당장은 저항력을 맞춰주고요. 소환을 해야 돼요. 소환을 하고 소환수가 금방 죽을 겁니다.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변종이 안 나와서. 일학 35, 하쿤 10, 뭐 알두인 20 이런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궁의 형상은 먼저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글로 날아가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글로 날아가면 어떡하니? 잠깐만요?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써. 먼저 쓰고 튀어. 아, 방 멈춘 거예요. 내가 이걸 한게 아니라. 나왔죠? 세팅을 빨리 해줍니다. 여기서 해줄게. 일단 소환 먼저 합니다. 소환하고요. 방 바로 들고요. 두루마리 봐서 마비가 면역이에요. 상대가 대량 치유 집단 마비 참나무 있는데 석재를 일단 쓰죠. 쓰고요. 저항해서 이거 그냥 겁니다. 의미는 없는데 그냥 걸어요. 증가를 이걸 먹어주고 전기적 효약. 아마 금방 녹을 거예요. 사실은 레벨 90이고, 드래곤 라군주 레벨이 46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평범하게는 못 잡아요. 죽음의 표식을 걸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갔냐? 어딨냐고. 뭐야, 어딨어, 어딨어. 야. 세우고 훨씬 센데?
생각보다 훨씬 세거든요? 일단 매지카 강화랑 추위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맥스기 때문에 85%가 맞추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센데? 재생력이 어디있지? 아, 추가가 있었구나. 100짜리가 내가 장기 걸어주고 이거 아이 뭐하니? 죽고 방금 들고 용원 들어가서 죽음의 표식으로 동료 맞추면 안 돼요. 맞춰주고요. 뒤로 가고요. 아 이제 체력을 바꾸고 방패 들고 주표를 얼마나 쓰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았냐? 면역이냐 혹시? 아니죠. 데미지 들어가요. 잘 넣고 있어요 지금 프레어가 미드시어로. 저번에 저 영상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 영상에서 프레야가 탑진기 들려준 프레야가 에보니 워리어랑 1대1로 싸워서 이겼거든요. 혼자서 프레야의 가능성을 난 믿고 있어. 약간 사기야. 진짜 4천이네인데 잡겠는데? 지금 몰락발의 철퇴 때문에 매직화 깎여서 부가 능력이 안 나오는 거. 제발 나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 제발 잠깐만. 이거는 마나가 아깝긴 한데 바로 써야 돼. 쓰고 일단은 보호를 혜택을 먼저 쓰고 보호를 쓰고 여기서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하고 천상조화를 쓴다. 그래 천상조화 안 써도 돼. 좋아요. 나왔죠. 적절하게 방패 들고요 중표 갑니다. 좋아 싸워. 얘 회복이 있는지 내가 그걸 몰라요 지금. 얘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회차 마무리 단계에서 풀템 맞추고 한 방에 잡는 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원거리 지금 딱히 안 넣겠습니다. 넣어봤자 안 들어갈 거예요. 빼면 안 돼. 어디 될지 몰라. 걸어야 되는데. 들어갔냐? 들어갔죠. 묻어있죠 지금. 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소환을 하고 일단은 소환을 하고 잠깐만. 소환을 한 건 좋아. 버프에서 명문 혈통을 쓰고 다시 용문 들어가서 일단 천상 조화 상태로 두자. 물약으로 회복하면 물약으로 회복해야 돼요. 매직카 아껴야 돼요. 그러고 나왔죠? 확정 치는 게 아직 남았어요. 주표로 바꾸고 쓰고 좋아. 이거 잡겠어? 잡어? 제가 막타를 칠 겁니다 여러분. 무려 제가 막타를 친단 말입니다. 내가 1레벨 전설 라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카스테그한테 막타를 칠 자 이렇게 해서 1레벨 전설 라인도 카스텍을 잡음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됐고요. 여기 앉으면 되나?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앉은 꼴이 좀 묘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저는 만족해요. 1레벨 플레이 이렇게까지 만족스럽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잡았으니까 카스텍도 잡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